하지만 왠지 쇼게임이 좀 잘 되는 편이어서 그래도 고기를 많이 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많이 파셉을 많이 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날은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바람도 좀 많이 안 불어서 경기라도 올려 경기하면 수월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오늘 솔직히 이제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확실히 경기가 좀 쉽게 풀렸고 이제 티샷만 잘 가면 페어웨이 잘 지키면 확실히 공격적으로 핀을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날 그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하고 같이 라운드를 했는데 좀 느낌이 어땠어요? 확실히 이제 위기 상황일 때는 이제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확실히 세이브를 하더라고요. 제이슨 데이 같은 경우는 17번으로 해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럽샷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쳐서 세이브하는 걸 보고 확실히 메이저 우승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첫날 스타트가 굉장히 순조로운 편이고 또 사실 고향에서 또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첫날 뭐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지금 느낌이나 우승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같지만 계속 라운드를 한다면 충분히 우승 경쟁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오늘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좀 세컨 아이샷 칠 때 이렇게 사제에 대한 컨택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 조절이 확실히 핀으로 잘 갔는데 조금 제 생각보다 멀리 가고 짧고 약간 이런 게 몇 번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 부분만 좀 보완한다면 충분히 2, 3, 4라운드도 충분히 이제 우승 경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투어 할 때는 물론 뭐 현지 교민들이 이런 건 많이 나오셨겠지만 그래도 또 고향 와서 한국에서 대회를 하니까 갤러리들이 진짜 많이 응원을 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힘이 되었죠. 네, 또 제가 또 고향이 좀 제주도이다 보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뭐 친척, 뭐 진짜 저희 가족에 관계되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큰 힘이 돼서 저는 좀 경기를 할 때 확실히 에너지